카리방. 선생님 안녕하세요. 先生の決めた教科の通りに勉強すればいいんだよね。 선생님이 정해준 그 わかった。 과목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요시. 알았어요. 今週こそ頑張るぞ。 이번 주엔 열심히 하자 하네요. 나 그래도 아까 좀 찝어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네. 만화책 같은 게 있고 뭐 상어를 엄청 좋아하나 본데? 저기 달력에도 상어가 있고요. 와, 진짜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들긴 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캐릭터의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해상도랄까 좀 모델이 좀 진짜 플스 2라고 말할 순 없고 플스 3 정도. 플스 3 캐릭터 같아. 좀 막말하면 플스 2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 파판텐 느낌 나. 여튼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 하기, 최소한의 조언만 하기, 아로마로 집중력 상승,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지금 이 암기하고 있고요. 쪼가리 보면서 뭔걸 보니? 아, 자꾸 마이크에, 마이크죠? 아닌가? 여기 뭐 있냐? 이게 마이크구나. 뭔가가 얼굴에 부딪히는데 이게 뭐냐? 뭔가 걸리는데? 아, 선이 걸리는 거구나. 선 뒤로 빼놔가지고. 거기까지. 뭔가 하나 해줍시다.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까? 적극적으로? 암기에 적극적인 어드바이스가 뭐가 있나 모르겠다. 어때, 잘 되니? 뭐야, 뭐 했어, 나? 벌써 휴식 시간인데? 자, 休憩ね. 와이어리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어요. 평범합니다라고 위에다가 지리를 찍지 못하고. 오늘 레슨은 무난한 내용이었지만, 일단 만족한 것 같다라고. 동그라미 버튼으로 정리하기. 지금 도장 이상하게 찍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완전 도장 위치가 이렇게. 先生も熱くない? 덥지 않아요? 하면서 에어컨 트네요. 그럼 엄청 크다. 그래, 플스2는 너무했다. 플스3.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가. 말 걸어보자. 何?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재를 골라서 주목시키기. 몸 상태에 대해서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오락. 친구, 오락. 뭐하고 지내니? 재밌는 거 있니? 재밌는 만화 있니? 오. 確かこの辺に置いたんだけど。 야, 재현도 너무, 아니, 저, 살짝 비치는 저, 야, 너무 놀이가 맞는 거 아니야? どこ行ったんだ? すっごい面白い漫画なんだよ。 정말 재밌는 만화가 있어. また今度貸すね。 나중에 빌려줄게 하네요. 뭐, 보더니 결국엔 빌려주진 않는 거야? 뭔데? 뭔 내용인데? 끝? 레슨 종료. 今日はこんな感じで終わりかな。 뭐, 오늘 이 정도로 끝인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했습니다. なんか家族じゃない人が私の部屋にいるって変な感じだね。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내 방에 있는 게 이상한 느낌이야. あんまりじろじろ見てないね。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말고요. 忘れるところだった。あのね、お母さんが来週のもし成績良くなかったら部活辞めさせるって。 장난 아니게 뚫어져 있구나. 急に ひどいでしょ? 여튼 다음 주에도 성적이 안 困るよ。 좋아지면은 부활동 그만두기 하랬어라고. 그만두랬어. 너무하지 않아? 하네요. 아또 6일간しかないけど 一緒に 頑張ろうね 이렇게 되면 先生. 선생님만이 의지할 곳이야 하네요. 야, 옷을 좀 단추를 그놈의 요망한 단추 진짜. 다시 찾지 볼게요. 잘된 거예요. 화재는 어떻게 얻어? 휴식 중에 고르는 화제는 오락인데 즐겁게 잡담했다. 화제를 4개쯤 습득했네요. 한 번에 일주일씩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할 때마다 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런 거겠지? 어떤 화제를 고르냐에 따라서. 암기가 레벨 2가 됐네. 더 많이 올라가게 됐네요. 이러면 닥치고 암기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로지컬 사고도 좀 할까? 읽기도 한번 시켜봅시다. 화제, 오락의 화제. 만화에 대한 예를 막 섞어가면서 한다. 뭐 만화에 빗대어서 얘기한다. 이런 거네요. 머리 회전 등이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로지컬 사고 하자, 그럼. 뭔가 보정이 되겠지. 몇 개를 넣을지로 고를 수 있네. 두 개만 넣어. 아이템은 없어. 안녕하세요. 始めようか. 그럼 시작해 볼까요? 뭐하니? 아, 저가 지금 넥타이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 넥타이 지금 너 쓸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아, 체크해가면서 생각하기 맞나 이거? 세스지라고 읽어야 되나? 최소한의 조언으로 끝내기,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 하기. 뭔가 해볼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한번 깜짝 놀라더니 막 써요. 근데 해상도가 다뭘 쓰는지까지는 잘안 보여. 자, 休憩ね.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 잘했습니다라고 별까지. 과목의 최적의 지시 방침으로 레슨을 한 결과 더 성장을 느낀 것 같다라고. 오, 성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先生も熱くない? 선생님 더워요. 몇 돌 내리는 거니? 보니 재밌니? 見ないでよ. 미안, 보지 말래요. 미안. 그럼 난뭘 해야? 말 걸기. 何? 학교에 대해서 부활동에 대해서 물어볼까? 부활동 뭐 하니? あれ、行ったことなかったっけ? 말안 했던가? 소프트볼だよ. 소프트볼에. 私、体動かすの好きだし.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해. 우리の部は練習もきちんとやるけど, 우리 분 연습도 제대로 하지만. 割と楽しくやろうって雰囲気だから好きなんだ. 그래도 즐겁게 하니까 좋아해. まだやめたくないんだよね. 그러니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 끝이야? 레슨 종료. 오. 今日はこんな感じかな? またね、先生! 짤막짤막하다 진짜. 뭔가 불이 막 올라가요. 럭키 이벤트를 본다라니요. 근성을 220 올리기. 근성 올라가는 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암기밖에 없는디? 근성 올리는 건 암기야. 어쩔 수 없는 진리야. 근성만으로 그냥 해결해 나가자, 우리야. 암기 가자. 야구에 대한, 부활동에 대한 추억을 얘기한다. 근성 등의 보정.
네 개 다 써볼까? 럭키 아이템이 있어야 럭키 이벤트가 나오나? 또 가봅시다. 오, 가까워, 가까워. 선생님, 오늘도 요러시크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우와! 갓겜!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로마르 집중력상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적극적으로 어둡게 한다. 아로마르 집중력을 올리게 해볼까? 아로마르 어디 있어? 오! 잘 됐대. 슬슬 休憩다네. 성적은 어떻습니까? 꽝? 어, 그냥 잘했습니다 정도? 말고 얘기. どうしたの? 그 넥타이 좀 쪼매 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생활에 대해서, 레슨에 대해서, 몸 상태에 대해서. 몸은 어때? 피곤하지 않아? 私 스태미나 はある方だし. 스태미나 있는 편이니까. 어, 더 할 수 있어. 그래요리. 선생님은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아? いつも私の面倒を見てくれてるもんね. 언제나 어, 나 돌봐주고 있잖아. あのね, 선생님だって 辛い時とか 시야가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休んでいいんじゃない? 어. 私に任せて. どっか一緒に連れてってあげる. 어, 선생님도 괴롭거나 뭐 그럴 때는 어, 쉬어도 되지 않아 하고. 그래서 어, 언젠가 데려가 줄게 라고 하네요. 어디를? DLC 아니야 그것도? 자, 오늘은 마무리. 내일도 요러시크네, 선생님. 오, 가까워 가까워. 근데 되게 자연스럽달까? 3D는 되게 진짜 쓰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하다. 내가 3DS를 뉴 삼다수까지 다 사면서 3D를 봤는데 이거랑 좀 다르네요. 안경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야기 화제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때려 부어야 되나? 또 암기, 암기로 가자. 대세는 암기야. 그냥 머릿속에 때려 박어. 일주일 만에 하려면 그밖에 없어. 始めようか。 빠르게 반복.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 조명을 어둡게 하기. 아, 조명을 어둡게 해볼까? 조명 어둡게 한다고 했죠. 지금 낮인데. 어. 어두운 거니? 아무런 뭐가 없는데? 자, 休憩네. 어, 쉬었다 하자. 열심히 하자. 역시나 어, 방침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레슨 효과에 의문을 느낀 것 같다. 당연하지. 야, 햇빛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조명 어둡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어. 어머니. 미나이데요. 아, 미안합니다. 말 걸게요, 왜 얌전히. 뭐니? 뭔가 이야기를 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 하네요. 어. 아, 우리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 친구 있어? 친구랑은 잘 노니? 저도この前みんなでプール行ってきたんだ. 어, 마침 이전에 모두하고 어, 수영하러 갔어. 사진 볼래? 와. 우와. 네? 안 보여. 사진 안 보여. 어, 좋은 곳이지 하는데. 오. 선생님도 行ってみてよ.
선생님도 가봐요. 그렇구나. 거리가 가까워. 여러 가지로 가까워. 제가 今日はこんな感じかな。またね、先生。아, 열이가 떨어졌어요. 잘못 걸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성을 200이시 올린다. 성공했네. 근데 받는 보수가 저거 그냥 화재잖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봤자 화재네. 그리고 암기를 키웠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느니 신비한 마음의 풍부함 이런 거는 읽기로 올라 읽기도 한번 시켜봅시다.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 화제가 10개가 됐네요. 왜 이렇게 많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쓰는 게 낫지 않아? 설마 이거 엔딩 보면 날라가나? 그럼 모으는 거 의미 없나? 2개씩만 써보자.